자,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 오디오의 계속 연달아서 리플렉스 페달의 또 다른 기능인 LFO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쉐입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쉐입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라메터가 변하는 것을, 이게 파라메터가 아니고 요 설정값이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익스프레션으로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리니어 테이퍼로 하게 되면 뭐 그래프의 값이 보시면 하나씩 나오겠죠. 예.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제 힐 포지션에서 토우 포지션 할 때 그냥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늘리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디오 테이퍼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런 커브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힐에서 토우로 할 때 이런 커브 값을 가지면서 수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밑에 가면 이제 LFO가 나오겠죠. 이 LFO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 볼륨에다 설정해놓고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Ableton이 여기 있군요. 자, 지금 저는 첼로를 불러놨습니다. 자, Ableton에서 지금 첼로 노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익스프레션으로 보시면 이게 움직이면 볼륨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자, 볼륨 노브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지금 현재 값은 리니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볼륨이 움직이는 값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아, 쉐입을 오디오 테퍼로 바꾸면 끝에 가서 확 먹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거랑 같이 볼게요. 저 노브가 같이 보이면 좋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별로 값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다가 끝에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좀 더 마지막 가면 확 움직입니다. 그쵸? 보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거의 한 80% 90% 도달했을 때 끝에 가서 확 먹습니다. 예. 사람들은 실제로 이거를 균일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상.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연주시에 발로 움직이는 컨트롤에는 편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인파로 놔보겠습니다. 자, 사인파로 놓게 됐을 때 힐 포지션에 놨는데 가운데 달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인파의 움직임에 따라서 노브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값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우파라고 부르는 파형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우파의 그림은 트라이앵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 기능을 통해서 뒤집을 수도 있다고 되는데 일단 그건 무시하고, 소우파로 하게 되면 파형이 이렇게 볼륨 노브 값이 움직이는 게 이런 것 같이 변합니다. 아까 사인파 뭐가 다르죠? 자, 맥시멈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예, 이런 값으로 LFO가 먹습니다. 자, 그 다음 스퀘어파로 가게 되면 중간 값이 없어지겠죠? 0 아니면 맥시멈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신호가 끊기면서 들어오겠죠? 볼륨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이 톱니바, 아, 이것은 트라이앵글 파입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파를 이제 일반적인 사인파와 비교하면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 랜덤 시퀀스, 랜덤으로 나왔을 때는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볼륨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저 모드가 있는데 아직 유저 모드는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제가 만들 수 없습니다. 유저 모드로 놨을 때는 뭐 랜덤하고 비슷한 효과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LFO 보내는 방식을 익스프레스 패턴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각각의 프리셋이 가진 각각의 LFO가 가진 특징을 볼륨 노브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